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심기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요즘에 하여튼 뭐 인상된다. 네. 물가가 인상된다. 그럼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인하되고 동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신기원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죠. 어떤 부분들인지. 네, 우선 인하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 정책에 대한 뭉텅이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로 확대를 하였고 금리도 2%에서 1.8%, 0.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대출 최고 한도는 이전과 같은 1억 8천만 원을 유지하였지만은 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통상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시민을 비롯한 서민의 이 부동산 관련된 좀 어려움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2억 원 이내만 한도를 뒀었는데 이제 3억 원 이내로 네.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수혜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네, 금리도 0.2%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이번 정책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서울 시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사실 전세 물량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세 물량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네. 전세 물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와 관련된 보증금이 부족해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큰 피해가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그러한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 수요자들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금 특히나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매매가 육박하는 식으로 상당히 좀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단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은 앞으로도 확대될 방침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문턱은 높지 않죠? 네, 우선은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02-2133-1200에 문의해서 네. 상담하시면은 바로 절차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겠죠? 안내가 네, 되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 계약 종료 1, 2주 전에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콜택시 요금도 인하가 됐다고요.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1,500원으로 500원이 인하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왔는데 네. 그동안 시각장애인 차량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의 35% 수준의 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장애인 콜택시보다는 비싼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고 네. 시각장애인 차량 이용 요금 대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이용자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와 비교했을 때 좀 비싸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이 되었고 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5km까지는 기본 이용 요금이 2,000원에서 1,500원 으로 25% 내립니다. 그리고 조정된 요금 체계로 적용하면은 20km 요금도 5,000원에서 3,350원으로 40km는 9,000원에서 약 4,500원으로 각각 내리기 때문에 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담 요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장애인인데 왜 이렇게 달랐죠? 네, 우선은 네. 상당히 좀 뭐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서울시도 이유를 좀 받아들여갖고 아무래도 보완책을 내놓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분들이 그 장애인 콜택시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용 횟수 같은 경우에는 네. 표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의 차량 이용 콜택시 이용은 6,411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약 5회가 나왔습니다. 월 8회 미만 이용이 79.4%로 가장 많았고 뭐 대부분 월 8회 미만을 이용하였지만은 네. 월 8회에서 16회 이용한
이용객도 5.2% 그리고 8회에서 16회 이상 이용도 4.3%에 달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는 5.1회인데 신장장애인이 월평균 4.1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시각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이용량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시각장애 이동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콜택시 이용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무래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이 인하되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요금이 인하되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와 유사하게 10km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중장거리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생활 아동 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네. 지난해 콜택시를 타고 20km를 가면은 1만 원이 넘는 요금이 네. 청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5천 원 안팎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상당히 반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담 완화가 형성이 되고 또 사회적인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해 네. 들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 금리 그리고 시각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인하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동결되는 사안을 좀 짚어볼까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동결되니까. 네. 네. 인상이 될 것인데 동결된 것만큼 좀 반가운 것이 없는데 우면산 터널의 통행료가 동결된 예정입니다. 약 2033년도까지 현재 2,500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현재 정책이 나왔는데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자입니다. 우면산 네. 터널 인프라웨어는 2011년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데 이어 2015년도에 500원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반대가 거셌고 또 사업 구조가 불합리하다라는 사회적 비판에 부딪히면서 인상이 무산이 되었는데 네. 시는 우산면 터널 사업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재구조와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시는 결국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요구 수익률이 낮은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재구조와 작업을 마무리하였는데 그동안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자 사업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도 폐지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우면산 터널 운영 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어가 체결한 변경 실시 협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입 분할 관리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MRG 방식하고 수합반 분할 관리 방식은? 예, 보통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에 손실금이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네,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지하철 9호선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MRG 네, 방식이 예, 네. 그걸 폐기하고 이제는 수익 분할 관리 방식으로 수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나눠가는 형식으로 약간은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손실이 났지만 손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국책 정책이기 때문에 보전은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손실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성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은 돼 있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면산 터널 사업자들은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기존에 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모든 물가 상승률과 관련된 부분이 네. 반영이 된다는 입장들이 좀 발표가 되었고 수익성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기준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고 최근에 조금은 통행량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변경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표도 부탁드리고요. 네, 예, 표로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최소 운영 수익 보장에서 수익 분할 관리로 변경되었고 요금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예정이지면은 2,500원 현행을 2033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맥크라 인프라 SH 공사 뭐 재향 군인의 교직원 군인회가 주요 주주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현재는 교직원 공인회
공제액 그리고 매크라 인프라 흥국생명 하나손해보험 같은 보험사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사항이었고 네. 서울시의 재정효과도 중요한데 기존에는 서울시가 약 900원 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익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1,500억 가까운 서울시의 수익이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불합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조금은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협상 과정을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음영산터의 요금 동결. 서울시민들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 어떤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죠? 네, 우선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금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금 네. 동결로 인한 시민 편익은 1,0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2015년도 1월부터 3,0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었지만은 기존 2,500원으로 2033년도까지 동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이렇게 될 경우 2033년도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요금은 약 2,500원의 59% 정도인 1,470원 정도로 체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 체감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1,070억 정도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영산터널 네. 이용하시는 시민들 편하게 갔다 오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특혜 논란이 있었던 민자 사업자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도 없앴고요. 그리고 통행료는 동결이 돼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반가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재정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또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민간 투자 사업의 재구조화가 상생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끌어왔을 때에는 그만큼의 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은 네.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불편 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앞서 서울시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민자 사업자 최소 운영 수입 보장에 대한 부분을 없앴고 수익률도 저금리 시대, 물론 기존 몇 년 전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의 금리 시대에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선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이 전체 사업기간으로 볼 때는 약 2.4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8.95%가 기존 투자자들이 갖고 가는 수익이고 신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약 5.37%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1-2%의 금리 시대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서울시의 입장이 밝혔고 그와 관련된 부분도 신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주주로 참여한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은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협약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수입의 확실성을 얻었다면서 네. 보면서 터널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상생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돼 시민들의 편의도 그리고 통행량도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그리고 민자 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공동적으로 조금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주주 비율을 보면은 맥쿼리가 제2주주로 다운되고요. 그죠? 네. 제1주주가 교직원 공제로 올라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익률 때문에 그랬던 모양이죠? 예, 수익률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금 성격상 좀 민간 자금의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공익 사업에 대한 성격이 강하냐 그런 부분도 수익률을 좀 낮췄을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시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수익도 늘어날 테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고등학교 수업료가 동결됩니다. 그죠? 네. 서울교육청은 내년 공사립 고등학교 1번기 수업료를 올해와 같은 36만 2,700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고교 수업료는 2008년 이후 9년 동안 연속 네. 동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일반교 교고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 14,100원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인데 해당 조례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유형 사립고, 자유학교를 제외한 일반고와 방송통신고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고 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업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정책의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9년 이후에 9년 연속 지금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번 방침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교육청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입학금 면제를 받는 학생은 2016년도 입학생은 약 6만 7,400명으로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약 9억 4,400만 원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공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담 요인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좀 가정경제에 대한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기현 평론가께서 이 인하되는 것들, 뭐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늘어난다, 상한액이요. 그리고 또 이자율도 0.2% 다운된다. 그리고 또 음연산 터널 같은 경우 동결된다. 고교생 등록금도 수업료가 동결된다.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네. 인상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인상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서울대 공원 동물원 입장료가 인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4월부터 최고 2배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를 인상 방안을 담은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원 입장료는 어른은 5,0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으로 오르는데 지금이 어른이 3,000원, 그리고 청소년이 2,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어린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배 가까운 2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는데 어른은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000원씩 인상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인상은 2007년 이래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중랑 캠핑장 청소년 체험숲 이용료는 어른은 10,000원, 청소년은 7,000원, 어린이는 5,000원으로 정해지면서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관련된 그런 서비스 시설 문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인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대공원 입장료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서울시 이유만 놓고 봤을 때는 오르는 이유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서울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불가피해요? 네.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대한 목적을 밝혔는데 네. 서울대공원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사유 환경이나 관광객 서비스 개선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8월 14일부터 이틀간 관광객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입장료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미래 비전 사업을 발표하면서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철저해질 것이며 동물의 번식을 위한 종 보전 허브로서의 동물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연구 중심의 종 보전 지구와 전시 중심의 토종 종물 지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 것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있어서 좀 더 많은 혜택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되었으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충해 줬던 네. 건가요? 서울시 예산에서? 네,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배 이상 뛰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충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물론 신규 투자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네. 뭐 단기간 내 재정 자립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재정 자립도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기간을 두었을 때에는 좀 특별한 그리고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좀 더 뭐 요금은 인상이 되지만 양과 질이 뭐 더 확대가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기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